들으면서 또 저 밖에서 우는 매미 소리까지 다 듣는다. 또 공사하는 소리, 무슨 뭐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하나도 안 놓치고 듣는다. 이게 보조요. 내 마음이 하나도 안 놓쳐. 누가 뭐라고 옆에서 뭐 잘못하면 그까지 또 다 듣고 안 알아도 될 걸 알고는 아이고 저 보살은 왜 그 저기 저 전화기도 안 끄고 저렇게 법회에 참석했는고 하고 그게 또 미움까지 하고 거기서 속으로 잔소리까지 실컷 하면서 또 법문대로 다 듣는다. 이야 신기하죠 이 보조. 내가 늘 어떤 경전을 가지고 누구에게 법문을 하더라도 항상 그 종지를 놓치지 않고 말씀드리는데 종지가 뭐다? 우리 한 마음, 한 마음의 작용, 참사람, 차별 없는 참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별 없는 참사람이라야 우리가 답을 거기서 찾지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앞으로 드러난, 밖에 드러난 차별이 있는 것 가지고는요 답이 없어요. 아무리 뭐 많이 벌어도 그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차별이 있는 현상을 가지고는 도저히 해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도저히. 예. 뭐 이거 하나 해놓고 나면 옆에 사람께 또 눈에 보이니까 뭐 가끔 이제 비유를 들지만은 그 전세방에 한 10대평짜리 전세방에서 몇 년 살다가 돈 벌어가지고 겨우 자기 집 15평짜리 자기 집을 마련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 달쯤 들떠가지고 이 세상 다 얻은 것 같이 그렇게 살다가 친구 집에 초청받아가지고 집들이 한다고 가보니까 30평에 있거든. 그 다음부터는 집에 돌아와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 들어가기도 싫다고. 그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들떠가지고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이 그렇게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느낌. 한 달 전은 뭐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금방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어. 그쪽으로 고개도 돌리기 싫을 정도로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 가지고 우리가 그 쫓아가기로 하면은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30병 뭐 그까지 큰가 어데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님도 참 어떻게 보면 아주 불우한 분이에요. 사실은. 7일 만에 어머니 잃어버렸잖아. 그런 고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 살아생전에 태어난 가비라국이 망해버려. 그런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살 길 찾아야 되는 거야. 살 길 찾는 게 뭐다? 차별 없는 참사람 찾아놨은 거예요. 국가가 넓고 좁고도 차별이 없고 네 나라 내 나라도 차별이 없고 키가 크다 작다도 차별이 없고 부유하다 가난하다 하는 것도 차별이 없고 남자다 여자다 하는 것도 차별이 없고 늙었다 젊었다 하는 것도 다 초월한 세계. 그 세계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 그게 보조야. 널리 비치는 거. 그 작용 입장으로요. 작용하는 입장으로 밖으로 표현하는 입장이 널리 비친다. 매미 소리도 듣고 법문 소리도 듣고 전화벨 울리는 소리도 듣고 무슨 바람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그 내면의 주인공은 차별 없는 참사람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아무런 차별이 없어. 그거 하나 우리가 제대로 챙기면은요 그거 하나 확실하게 믿고 살면은 겁이 없습니다. 무엇에도 꾸릴 거 없어요. 꾸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냐 니는 그거 가지고 밖에 드러난 거 갖고 잘 살아라. 금방 실망할 거다. 금방 실망할 거다. 나는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얻었다. 영원히 실망하지 않는 재산을 얻었다. 그게 뭔고 차별 없는 참사람이다. 내 한 마음이다 말이야. 참사람이고 참마음이고 참나고
그게 내가 늘 법문하는 내용 가운데 주제입니다. 주제고 그게 종지라고 그래. 종지 근본 취지 그걸 종지라고 그래.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생명이고 불법의 생명이에요. 불법의 생명. 보조란 말도 그렇게 이해하는 게 바로 이해하는 것이고 고려 보조 스님도 그 뜻입니다. 허공등이다. 널리 비치는 허공등. 허공을 널리 비칠 등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저 태양이 얼마나 널리 비칩니까? 하지만은 몇억 광년 앞에까지는 못 가요. 몇억 광년 저 멀리는 못 가. 근데 우리 마음은 몇억 광년, 몇백억 광년, 몇천억 광년도 통과해가지고 참 멀리 내가 요즘 말하는 다중우주 수많은 우주 저 밖에까지도 비칠 수 있는 보조 비칠 수 있는 등불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 등불 가지고 있어요. 무슨 등불이 세상에 그렇게 비칠 수가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등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발 우리는 불법 만나서 이거 하나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그것을 능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것은 없어요. 그보다 더 훌륭한 보물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나깨나 가나오나 곰곰이 잘 생각해서 그것을 잘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게 여의주야. 여의주. 남방의 무진광명륜 향수해라. 무진광명륜 향수해. 명칭과 세계종이라. 모든 불자들이여 이 이구 염장 향수의 남쪽으로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무진광명륜이다. 무진광명륜. 그 지도하고 잘 맞추는 것은 집에 가서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보십시오. 그러면 재밌어요. 세계종은 이름이 불당장입니다. 불당장. 부침 깃발장입니다. 일체 불공덕해 음성으로서 체를 삼느냐. 20층 세계의 세계명과 불명호 그랬습니다. 세계명과 불명호. 이 가운데 최하방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애견화라. 애견은 사랑스럽게 보이는 꽃이다. 상여 보륜이며 보배 바퀴와 같으며 만이수 장 보왕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화현 보살형 보장운으로 보살형을 화현한 변화해서 나타난 보장운으로서 그 위를 듣고 불찰미진수 세계가 위호해서 순일 청정하니 부처님 호는 연화강 환희면이다. 연화강 환희면. 연꽃처럼 저 얼굴이 그렇게 되면은 환희스럽죠. 환희한 얼굴이죠. 환희면이시다. 차상에 과불찰미진수에게 하여 유세하니 이름이 묘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다. 역시 법문 소리, 진리의 소리. 불호는 수미보등이다. 차상에 과불찰미진수에게 하여 유세하니 이름이 중보장엄광이다. 이제 내용들이 많이 생략이 돼가죠. 생략이 됩니다. 이제 요 글 정리한 것도 보면요. 처음에는 천천히 자세하게 하고 차츰차츰 그게 익숙해졌다 싶으면은 이것저것 가지 하나씩 치고 나중에는 또 가지 다 치고 딱 줄기 하나만 가지고 착 끌고 갑니다. 그래 속도감이 있어요. 이럴 때는 좀 빨리 읽어야 돼 또. 빨리 읽어야 돼. 그런 것까지도 이게 문학적으로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만들어진 경전이에요. 우리는 이 속에 있는 뜻 이해하기 급급하고 하지만은 좀 익숙하면은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봐가면서 그 전에 뭐 무슨 전국 체육대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갔다 왔어. 그 전국 체육대회 하는데 가서 뭐 봤네 하니까 야 그 입장하는데 빵빠레 참 듣기 좋더라. 그 사람 음악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야. 음악에만. 근데 나는 그 저기 뭐야 앞에 나와서 마스 게임 하는데 예, 옛날 그 저기 한 60년대 70년대 그 마스 게임 하는 것도 참 참 촌스럽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아주 볼만했어요. 야 그거 참 볼만하더라. 마스 게임 하는 거 볼만.
이 사람은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서로가 그래요. 관심사 따라서. 근데 그게 다 들어와야 되거든. 입체적으로 전부. 음악도 들리고, 마스게임 소리, 뭐, 이런 게 전체, 그 여러 가지, 그 연출하는 사람은 그 전부, 염두에 두고 연출을 다 했는데, 보는 사람은 그거 제대로 못 느끼거든요. 그렇습니다. 묘묘 불어는 숨이 보등이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이름이 중보 장엄광.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한 광명이다. 불어는 법계 음성당이다. 법계 음성 깃발.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이름이 향장금광이다. 향이 갈무리 되어 있는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에서 향기 안 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 화엄경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향이 갈무리 되어 있어 갖고 다이아몬드쯤 되면 향기가 나야지. 기가 막힌 향기가 저절로 나야 그게 좋은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향장 건강이라는 게 향기가 갈무리 되어 있어 가지고 따로 뭐 넣어서 아니라 그대로 그 자체 향장 건강이야. 불호는 광명음이다. 차상의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유세계하니 이름이 정묘음, 청정하고 아름다운 소리다. 불호는 최성정진이다. 가장 수성한 정진의 힘이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명 보연화장음이다. 보연화장, 보배연꽃장음이다. 불호는 법성 운내음이다. 부처님 호는 법성 운내음. 법의 도시에 구름이 뇌성병력을 치는 소리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이름이 여안락이다. 안락을 준다 이 말이요. 여안락이요. 불호는 대명칭 지혜등이다. 대명칭 아주 소문난 지혜등불이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명 무구망 때가 없는 그물. 불호는 사자광공덕해. 사자광공덕해시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이름이 화림당 보조다. 화림당. 화림당 보조요. 불호는 대지연화광이다. 큰 지혜 연꽃 광명이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야 요 세계하니 이름이 무량장엄이다. 한량 없는 장엄이다. 이건 뭐 끝이네. 무량장엄. 뭐든지 한량이 없이 있는 장엄이다. 불호는 보안 법계당이다. 넓은 눈으로 법계를 다 보는 그런 그 깃대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야 요 세계하니 이름이 보강 보장엄이다. 널리 광명을 비치는 보배 장엄이다. 불호는 승지 대상주다. 아주 수승한 지혜를 가진 큰 그룹 회장이다. 이 말이야. 대상주, 그룹 회장. 근데 승지가 있어야 제대로 된 그룹 회장 노릇을 할 수가 있죠. 수승한 지혜, 뛰어난 지혜, 깨달음의 지혜. 이게 승지 대상주. 승지 대상주. 그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나 운영을 해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그걸 제대로 운영을 하지. 하물며 저렇게 크기만 해가지고 다른 관리를 못 해놓으니까 나중에 이제 저렇게 이제 감당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하게 돼. 그러니 일찍이 이리저리 다 길 가는 사람도 나눠주고 전혀 난 모르는 사람인데도 나눠주고 이리저리 다 나눠줘도 자기의 뭐 의식주는 문제가 없었을 텐데 참 사람 마음은 그렇게 안 되니 불법을 좀 배워야 되는데 불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아주 큰 그룹에서 수천억 뭐 수천억이 아니죠. 수조죠. 보통 조니까 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수조원 수조씩 가지고 법공양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정을 가지고 복공연을 한다면, 야, 그거 대단하겠어. 일단 이제 복공연 하는데 원력 있는 요원들부터 이제 선발해야겠지. 저한테 꿈을 한번 그려봐야지. 혹시 승지 대상주, 승지 대상주를 만날지 않아? 승지 대상주시며 사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야니 명 화왕이다. 화왕 참 좋네요. 화엄경왕이다 그 말인가? 꼬도왕. 불어노 월광당이다. 월광의 깃발이다. 차상으로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이구장이다. 때가 없는 깨끗한 창고다. 불어는 청정각이다. 청정각. 깨달을 각자.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보호광능이다. 보배광능이다. 불어는 일체지 허공등이다. 일체지 허공등.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출생보호영락이다. 보배를 보배 영락을 출생하는 그런 세계다. 불어는 제도 복해상 광명이다. 여러 가지 바람일로서 복의 바다를 이루는 모양. 도자는 바람일, 육바람일, 내지 십바람일,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제. 이건 이제 우리 보살 화엄보살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 그게 제도예요. 복계상광입니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묘륜변부요. 아름다운 바퀴가 두루두루 덮으며 불어는 조복 일체 염착심 영환이다. 이건 이제 부처님 이름이 상당히 긴데 일체 염착심을 조복해서 모두 물들고 때묻고 집착하는 마음을 조복해가지고 환희하게 하는 그런 마음만 조복하면은 환희하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기쁘고 옆에 있는 사람도 기쁘고 일체 염착심. 그놈은 염착심이 제일 문제예요. 여기에 염착하고 저기에 염착하고 그렇습니다. 참 뭐 염착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체의 염착심을 조복해서 환희케 하는 것이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보화당이다. 보화당. 보배 꽃 깃발. 불어는 광박 공덕음 대명칭이다. 광박. 아주 넓다는 뜻입니다. 넓은 공덕. 공덕이 넓어야 여러 사람에게 많이 베풀죠. 광박공덕은 대명칭이다. 그래서 소문이 아주 크게 났다. 대명칭.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무량장엄이다. 무량장엄. 저 앞에도 무량장엄 있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명 무량장엄이다. 그 우리 저 신도님들 불명 보면은 같은 사람 많아요. 아주 많아요. 불어는 평등 지광명 공덕해다. 평등 지광명. 평등한 지혜 광명 공덕받아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무진광 장엄당이다. 무진광. 다함이 없는 광명으로 장엄한 기때다. 상여 연하다. 이 끄트머리는 이렇게 조금 이제 가미를 했습니다. 형상이 연꽃과 같다. 일체 보망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연화강 많이 망으로, 연화강 많이 망으로서 그 위를 듣고 이십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여하야 청정순리하니 부처님 호는 법계 정광명이다. 부처님 이름은 법계 정광명. 온 우주 법계를 전부 청정한 광명으로 비추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 이름이다. 이것도 우리가 우리들 한 마음에 갖다 맞추면은 우리들 한 마음이 법계 정광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염, 금강보염 향수회. 금강보염 향수회. 명칭과 체성이라. 모든 불자들이여, 이 무진 광명륜 향수의 우선에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 지도를 보면은 계속 순서대로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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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향수회가 있는데 이름이 금강보영광이다. 보고 있습니까? 지도에 있죠. 예, 그 참 지도 잘 그렸어요. 금강보영광이요, 세계종원 명 불광장엄장이다. 불광장엄장, 부처님 광명 장엄장이다. 이 칭설 일체 열의 명 음성으로, 일체 열의 이름을 칭설하는, 일컬어서 말하는 음성으로서 체를 삼았다. 우리가 지금 세계 이름하고 부처님 이름하고 계속 칭설합니다. 일컬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으로서 체를 삼았다. 20층 세계의 명칭과 불명호. 이 가운데 최하방에 유세기안의 이름이 보염연화라. 보염연화, 보배 불꽃 연꽃이라. 기상이 유여 만이색 미간호상하며, 만이색 미간호상, 미간 백호상과 같다. 그 모양이 일체 보색 수 선해로, 일체 보색 수 선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일체 장엄 누각운으로 그 위를 덮고 불찰미진수 세계가 에워싸고 있어서 청정, 순일 청정하니 불어는 무구보광명이다. 때없는 보배광명이다. 차상의 과불찰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광명장, 광염장이요. 불어는 무해자재지혜광, 무해자재지혜광. 참 좋습니다. 걸림이 없는 자재, 자유자재한 지혜의 광명. 우리가 수백억 광년 저 멀리 가는데 한 생각 딱 하면은 착 가잖아요. 무해자재 지광명이야. 뭐 멀리 몇백억 광년은 까마득해서 상상이 안 되니까 유선 좋아하는 미국 나야가라 폭포 착 떠오르죠. 이과수 폭포 착 떠오르죠. 또 아프리카에 뭐 빅토리아 폭포 떠오르죠. 금방금방 순식간에 뭐 0.1초 만에 가고 오고 합니다. 이게 무해 지광명, 무해 자재 지혜 광명이야. 무해 자재. 답이,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차별 없는 참사람의 작용, 우리의 큰, 한 마음의 작용, 이것밖에 답이 없어. 이거 가지고 풀면은, 이 열쇠 가지고 풀면은 열리지 아니할 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부처님, 우부처님이 설명해놔도 이 한마음의 도리, 차별 없는 참사람의 열쇠를 가지고 풀면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보륜묘장합니다. 보배 바퀴 묘장합니다. 불어는 일체 보광명, 일체 보배 광명이시며, 차상의 과불찰 민수 세계하야 유 세계하니 명 전단수화당이다. 전단수화. 불어는 청정지광명이다. 늘 뭐 뜻은 같네요. 뭐 그 앞에서 일체보광명이나 청정지광명이나 또 무해자재지혜광이나 똑같은 뜻. 차별 없는 참사람, 우리 참마음,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름 붙이고 저렇게 이름 붙이고 이렇게 표현해보고 저렇게 표현해보고. 우리도 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별별 방향으로 그 한 마음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문하는데 오면 법문 듣는 걸로 표현되고, 식사하는 데가 뭐 식사하는 걸로 표현되고, 더우면 더운 것을 아는 것으로 표현되고, 어디 가서 누구하고 뭐 싸울 일 있으면 싸우는 것으로 표현되고, 별별 방향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부처님 이름이 다 달라. 한 부처님인데 부처님 이름이 다 달라. 싸우는 부처님,
양보하는 부처님, 양보 안 하는 부처님, 욕하는 부처님, 칭찬하는 부처님, 법문 듣는 부처님, 식당에 가는 부처님, 화장실에 가는 부처님, 별별 표현을 다 하잖아요. 결국 그거잖아. 이 저기 그런 종지를 추리지 않고 그냥 쫓아가기로 하면요, 끝도 없고 답이 없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예, 이름이 불찰묘장엄이다. 불찰묘장엄, 부처님 세계 아름다운 장엄이다. 예. 불어는 광대환희엄이다. 이쯤 와서 우리가 한번 크게 환희하고 기뻐할 순간이죠. 광대환희엄이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묘광장엄이다. 아름다운 광장엄이다. 불어는 법계 자세지다. 법계 자유자재하게 돌아다니는 지혜다 말이야. 법계, 자, 우주법계. 우주법계가 아무리 넓고 넓더라도, 다중우주 아니라 다다중중우주라 하더라도 법계 자세하게 다니는 지혜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무변상이다. 가없는 상이다. 끝도 없는 형상이다. 불호는 무해지다. 걸림없는 지혜다. 그러고 보니 전부 같은 뜻이네요. 사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여문당이다. 불꽃 염자 구름문자. 불호는 연설 불태윤이다. 불태 법륜을 연설하는, 물러서지 않는 법의 바퀴를 연설하는 부처님이다. 그 말입니다. 왜 내가 그 차별 없는 참사람, 참마음, 그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설거지할 때, 뭐 김치 담글 때 주로 그 많이 쓰는 그 장갑, 고무장갑 있죠? 고무장갑 가지고 김치를 담그면은, 여러분 김치 만졌어요? 고무장갑 만졌지? 고무장갑 끼고 솥을 만지거나 다른 뭐 쟁반을 만지거나 그릇을 만지거나 해도 그릇 만지고 솥 만지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무장갑 만졌어요. 계속 고무장갑만 만지는 거예요. 아이를 쓰다듬어도 고무장갑 끼고 쓰다듬으면 고무장갑 만졌지 아이 쓰다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마음 가지고 지금 내 말 듣고 저 매미 소리 듣고 뭐 누구하고 싸우는 소리 듣고 전화벨 소리 듣고 그게 뭘 듣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마음을 들어요. 다른 거 안 듣습니다. 내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반영이 돼서 여러분들 마음을 듣습니다. 마음이 마음을 들어요. 마음이 저 매미 소리 듣습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전부 이 마음이 가가지고 차 소리 듣고 뭐 에어컨 소리 듣고 무슨 뭐 전화벨 소리 듣고 전부 이 마음이 가서 다 들어요. 요거 이해돼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고무장갑 가지고 모든 걸 만지면 전부 계속 하루 종일 만져도 고무장갑만 만져. 된장을 만지나 고추장을 만지나 오이를 만지나 배추를 만지나 무를 만지나 하루 종일 고무장갑만 만지지 다른 거 만진 거 없어요.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 이치. 그 이치예요. 그래서 내가 그 종지 근본 취지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내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걸로 살고 있습니다. 아주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연설 불태륜, 그것만이 불태륜입니다. 그 한 물건, 그걸 이제 한 물건이라고도 하고 진여자성이라고도 하고 법성이라고도 하고 별 천 가지 만 가지 이름을 지어서 붙여요. 여기에 또 화엄경에는 계속 같은 소리 아닙니까 결국은.
여기는 주로 이제 우리 한 마음이 빛을 발할 때 무엇을 사물을 보고 경을 보고 뭐 좋은 내용을 알고 하는 게 전부 빛을 발하는 거야. 그게 전부 지혜의 작용이거든. 우리 한 마음의 지혜 쪽으로 작용할 때 내용을 환계에서는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전부 지혜 이야기야. 연설 불태륜, 물러가지 않는 법륜, 이것도 결국은 차별 없는 참사람 그 실체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차상의 과부를 잘 미지하여 유세계하니 이름이 중보장엄 청정류이다.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한 청정한 바퀴다. 불어놓은 이구 화광명이다. 때를 연 꽃광명이다. 차상의 과부를 잘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이름이 광대출리다. 확 좀 벗어나자 말이야. 광대하게 출리 벗어나는 것. 불어놓은 무의 지일 아니다. 걸림없는 지혜 눈, 지혜 태양 눈이다. 차상의 과부를 잘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이름이 묘장엄 금광자다. 불어놓은 법계 지 대광명. 법계를 지혜로 다 관찰하는 큰 광명이다. 차상의 과부를 잘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이름이 지혜 보장엄이다. 지혜로서 널리 장엄하다. 그리고 우리 한마음의 작용이 전부 지혜 작용입니다. 전부 지혜 작용이에요. 지금 지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고무장갑 끼고 밥도 만지고 국도 만지고 된장도 만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전부 우리 한 마음이 들어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도 그러세요. 내 한 마음이 싸웠지 뭐 내가 싸운 게 아니라고. 지혜 보장하며 불어오는 지거 광명 왕이다. 지거 이 횃불 거자입니다. 횃불 거. 지혜의 횃불 광명 왕이다. 차상의 과부를 잘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이름이 연화지 신묘입니다. 연화의 연못. 연못에 연화가 피어 있어요. 그리고 신묘한 소리가 나. 불어오는 일체지 보조다. 일체 지혜가 널리 비치는 것이다. 차상의 과부를 잘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이름이 종종 색광입니다. 가지가지 색깔 광명이다 말이야. 가지가지 색깔. 우리가 지금 가지가지 색깔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터치를 합니다. 한 마음이 들어서. 불어는 보강화왕운이다. 차상의 과부를 잘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이름이 묘보당이다. 아름다운 보배 깃발이다. 불어는 공덕광이다. 공덕, 공덕 많이 쌓으면 빛납니다. 빛나요. 차상의 과부를 잘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이름이 만이화 호상광이다. 만이화 호상광. 불어는 보음이다. 널리 소리나는 구름이다. 차상의 과부를 잘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이름이 심심해. 깊고 깊은 바다. 불어는 시방 중생주. 시방 중생 가운데 주인이시다. 차상의 과부를 잘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이름이 수미광이다. 불어는 법계 보지음이다. 법계를 다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지혜가 넓고 크고 광대해야 된다. 차상의 과부를 잘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이름이 금년하다. 여 금년하가 나와버리네 바로. 금년하여. 불어는 복덕장 보광명이다. 복덕장 보광명. 차상의 과부를 잘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명 보장엄장이다. 형여 만자. 만자가 또 벌써 오늘 세 번째인가 나오네요. 형상이 만자와 같다. 이 일체향 만이 장엄 수 회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청정 광명 운으로 미부기상하고 그 위를 듣고 20불찰 미진수 세계가 애워싸고 있어서 순일청정하니 부처님 호는 대변화 광명망이다. 크게 변화하는 광명망. 이것도 우리 한마음이 별별 가지로 변화합니다. 별별 변화를 다해. 지금은 덥다 덥다 하지만 금방 또 변해가지고는 춥다 춥다 하고 춥다 춥다 하고 이 잘 변해야 돼요. 마음은 잘 변해야 그게 마음 작용을 한껏 잘 하는 것입니다. 마음 변했다고 절대 섭섭해하지 마세요.
지도 잘 변하면서 상대가 좀 변한 걸 가지고 어쩌면 자기가 변해 있는지 몰라. 자기가 변해 있는지 상대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변해 있는지 몰라. 그런 걸 잘 우리가 알아가지고 우리 부처님 공부하는 것은 그런 이치 알자는 거예요. 그런 이치 알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크게 섭섭할 것도 없고 크게 앵통할 일도 없습니다. 이런 이치를 알면 이치를 모르고 자꾸 그냥 지생각만 하니까 그게 이제 섭섭한 일이 많죠. 절대 그거는 알고 보면 똑같으니까 네 왜 여태 안 변하고 있노? 오히려 그렇게 물어야지. 왜 여태 안 변하고 있노? 몰라서 그렇지 사실 많이 변했다. 다 많이 변해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의 속성입니다. 그게 아주 활발하게 한 마음, 참 사람이 잘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